2편 올라왔는 거 알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연습하기 전에, 자, 앱에서는 스피킹 옆에 첨부 자료 있습니다. 예, 요거 눌러서 동영상 보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문장이 기막습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하고요. 오케이. 오늘 시험 자신 있어, 재우야? 오, 시험, 책 저기 있어. 자, 그래서 너는 왜돈 빌릴 거냐? 이랍니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너는 빌릴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유 will borrow. 그렇죠. 너는 빌릴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치고, borrow의 뜻은 빌리다 하니까 be가 필요가 없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릴 거니? 그렇죠. will you borrow?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렇죠. 너는 돈왜 빌릴 거야?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아이스크림 좀사 먹고 싶기 때문에 이릅니다. Because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자, 조금 색다른 건데요. 자, 첫 번째 알려주고 싶은 건 얘에 대한 얘기야. 자, because 뒤에 누가 다 보입니까? 오케이, I want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다, 내가 원한다야. 됐습니까? 누가 다입니다, 누가 다. 하다시 사용됐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 그래서 누가, 내가 원한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because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원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o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어. 자, buy가, buy 배웠는데 buy가 무슨 뜻이에요? 사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사다라는 말이 사는 것이란 뜻으로 바뀌어. 사다가 아니고 사는 것. 그래서 buy some 아이스크림은 무슨 뜻이었는데? 아이스크림 사다죠.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근데 이 앞에 to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됐냐?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to가, 저기 보자. 와우. 저번보다 훨씬 나았는데? 오케이. 자, 사다. to가 참. to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두 가지. 선생님이 똑같이 생긴 거두 개를 불러갔죠. 그쵸? 자, I go to school. 이게 무슨 뜻이죠? 그쵸? 학교로 간다죠. 그쵸?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to 뒤에 있는 단어의 C가 중요한데요. school은 무슨 C예요? 그렇죠. 이름씨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왔느냐 하면 어떤 것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 이름씨가 어떤 것이거든요. 오케이. to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 뭐뭐로 어디 어디로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go home이 무슨 뜻이죠? go home 집에 가다죠. go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I want to go home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원한대죠.
나는 원한다 그랬어. 나는 원한다 to go home. 아까 전에 to 뒤에 무슨 시 있으면 하다시 있으면 뭐뭐 하는 것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to인데 이 to 뒤에는 이름 시가 있고요. 이 to 뒤에는 하다시가 있죠. to 앞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녀석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셔플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슈드 2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가. 오케이.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 라는 표현 배웠는데요. 뭐였더라? 그렇지. 누가 다 완성했고요. You should send it to this. 그렇지.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그래서 양념시 들어갔고, send의 뜻이 뭐니까? 보내다니까? 비 필요 없죠. 그래서 to this address가 무슨 뜻이니까? 이 주소로 오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그 다음에 it은 그것은 뭐 대신 왔더라? 이 편지 대신 왔죠. 이 편지가 뭐였죠? This letter였죠. 그래서 this letter. 그래서 to this address가 듣고 싶어서 to this address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더라? 그렇지. Where? 그렇지. Should I send? 그렇지. 오,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너는 보내야만 한다. 이건 누가 다 줘? You should send. Should I send? 하니까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배웠었죠? 됐습니까? 제가 이 편지 어디 보내야 돼요? 영어로 이제 말해주세요.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 된다. 오케이.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지. 오, perfect. 그러니까 you should send it.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전 경찰관 찾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는 뭐였더라? 오, how?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그렇죠. 그래서 양념치 들어있는 거. 이런 문장도 했었고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I'm looking for a police.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they will arrive. 그래서 양념시 미래에 대한 표현이니까 will 들어갔고 arrive 뜻 하다시니까 be 필요 없고. 그러면 첫 단계 그들이 도착할까요? They arrive.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지, what time? 그렇죠, in 붙여줘야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 그들은
자, 인 구미도 안 썼어. 구미에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수로 바뀌나요? 이거면 이수로 바뀌겠지만, 이거면 it이 아니고, 구미에가 우리말로 뭐로 바뀌어요? 여기에로 바뀌죠. 그들은 여기에 3시에 도착할 거다,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3시에 도착할 거야는 뭐였더라? They will, 그렇죠. They will arrive 어디에? Here. 몇 시에? 그렇죠. At 3 o'clock. 그리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래서 at 3 o'clock이 뭔 뜻이니까? 3시 정각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time? 몇 시에? 그 다음에 Will they arrive와 They will arrive. 그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었죠. 그 다음에 구미에는 여기에 바뀌고 있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그래서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선생님, 뭔짓 할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구미에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그렇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오케이, very good.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언제지? 민철이 목요일이지? 그리고 민철아, 선생님 생각에 넌, 지금 복화를 잊지 않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단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해 보이거든? 그 수업이 복화 수업이라는 거야. 단어 공부하는 거야, 단어. 그래서 책상이 뭐고, 냉장고가 뭐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뭐고, 이런 것들. 박물관이 뭐고, 박물관 뭔지 알아요? 영어로. 서점이 뭔지 알아요? 서점은 알것 같은데, 우리 몇번 봤는데. 북스토어였어, 북스토어. 빵집은? 베이커리. 은행은? 뱅크. 오케이. 그래서 민철이가 단어를 익혀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 민철이 생각은 어때요? 지금 문장의 규칙을 익히거나 문장을 말하거나 또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어. 근데, 자, 이 규칙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네가 다양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단어도 많이 알아야 돼. 진공청소기가 뭔지, 청소하다가 뭔지, 청소하다는 알지. 그치? 그렇죠? 물한 잔이 뭔지, a glass of water 이런 표현들 이제도 알아야 될 때가 되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복화 수업, 어휘 수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민철이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많은 단어들을 알고 싶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민철이 실력이면 이제 복화 수업을 하는, 형은 복화 수업 하는 거 알지? 그 단어 공부하는 건데, 민철이도 그거를 해서 다양한 단어를 알 때가 된것 같아, 이제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